제가 선생님을 가까이 보면서 선생님의 연기적인 면도 되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의 유머 감각을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 이거는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고, 나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구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거를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게 너무 현실적이고 유머러스 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2주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도 계속 인터뷰 하신 거죠? 국제성이 되는 길은 험난하더라고. 광고도 찍으셨으니까 하나 두고 해야지. 내가 광고를 왜 이렇게 싸니? 그랬어. 그랬더니 생각하기 전에 계약한 거라. 사실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혀 저희 나이 든 여성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어떤 한 명의 예술인, 연예인, 배우 이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그냥 내 일을 즐기고 살리라 결심을 해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때 물론 뭐 따질 때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영석이 하자 그러면 그냥 띠리리 띠리리 하고 그냥 쫓아가요. 근데 그거는 나영석을 믿는 데가 있겠죠. 한 30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어느 형이 그거를 순자. 네. 나는 누나가 아니고 네. 할머니야. 나 경로서 타고 다녀. 나 지하철 공짜로 나오는 사람이야. 이거 사 한국서. 아유 정말 미치겠다. 니네 왜나 뽑았어? 눈 한다 그러고 저러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우리끼리니까. 저 사실 엊그제 여정쌤이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여정쌤이 이렇게 원피스 치마 같은 걸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거 저희 딸이 입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라고 어색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사람이 나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입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에 의해서 정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정쌤이 후자인 것 같아요. 정말 매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예능을 해보고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요즘에 하면 어떨까라는 그냥 막연하게 약간 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너무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쿨하시고 정말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예능과 영화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팬으로서 선생님이 뭐 예능이든 뭘 하신다고 하면 정말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몇년 전서부터 이제 예능을 하셨지만은 그 프로그램들 거의 다 봤고 재밌게 봤고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더 그분의 성격을 더잘 알아서 그런지 예, 훨씬 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실제 모습과 거의 이제 거의. 예, 선생님은 꾸밈이 없으세요. 예, 연기에도 꾸밈이 없으시지만은 실제로 사람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꾸밈이 없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가 예능에서 더잘 나와서 오히려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도 더 편안하고 재미난 그런 면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